문화전쟁이란 말이 떠오를 만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정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입니다. 문화포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 상암동 한국문화정보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 김소연 책임이라고 합니다. 문화포털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만들고 공개하고 있는 공공문화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고 있는 문화 분야 대표 포털인데요. 문화포털에 방문하시면 공연, 전시, 행사, 축제 등의 문화체험 정보와 전국 문화시설 공간 정보 및 예술지식백과 한국문화백과 같은 문화지식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문양 디자인과 3D 콘텐츠의 제공으로 한국의 문양에 대해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문화정책, 소식 및 채용 등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문화 이슈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화 정보와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또 비주얼 중심의 콘텐츠인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무료로 문화 공연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문화초대 이벤트, 그리고 국공립 단체들의 티켓 할인 협력 서비스인 문화릴레이 티켓 역시 문화포털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문화포털은 PC 사이트 외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문화포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모바일 문화포털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인 문화콕 앱을 출시하였는데요. 이제는 문화콕 앱을 통해 내 주변의 문화 정보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포털은 공공문화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인데요. 앞으로도 문화포털을 통해 문화 정보와 문화 체험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화포털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문화 정보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포털.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